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공사 현장 인근 상인들은 피해가 큽니다. 최근 광주 운천저수지 인근 상인들은 정확한 정보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며칠 동안 장사를 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경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장비 한 대가 땅을 파헤칩니다. 묻혀있던 상수도관이 훤히 드러났고 꽃가게 앞은 발 디딜 공간도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 작업으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가게 앞이 완전히 공사장으로 변한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봤더니 거의 가게 앞에 다 헤쳐져 있고 손님들도 지나갈 수 없을 뿐더러 가게 앞에 주인조차도 들어올 수 없게 해놓은 상태여서 진열했던 꽃은 모두 들여놔야 했고 출입구도 막혀 손님은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근 자동차 정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가게 출입로 양쪽으로 늘어선 울타리와 중장비로 차량 출입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도 많이 없고 다 우회해가지고 가고 하니까 그냥 빨리 끝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피해를 본 상점만 모두 5곳. 상인들은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 공사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전 통지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상가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광주시는 뒤늦게 가게를 가리던 울타리를 치우고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보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장사 손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보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피방으로 높이를 좀 낮춰주고 오후에 도로를 이제 만들어드렸어요. 법령에 따라서 이걸 직접적으로 좀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전체가 편입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몇 개월간은 상시적으로 공사가 계속될 거란 소식에 하루 벌이에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매년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표준 운송원가 산정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감사 내용으로는 재정지원금 집행과 정산 적정성 여부는 물론 경영 서비스 평가와 준공영제 관련 규정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 추진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좌측 진출입로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지연된 광주 지산 IC를 재시공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지산 IC 개설 기본 실시 설계 용역사를 최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 2025년 상반기 개통을 예정으로 본격 재시공에 착수했습니다. 지산 IC 진출로 공사는 77억 원을 들여 지난 2021년 완공됐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개통이 지연되다 민선 8기 들어 우측 진출입로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성큼 다가온 초겨울 날씨에 두터운 옷과 이불 꺼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아침 기온이 12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은 더 춥겠습니다. 오늘보다도 2, 3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겠고 평년 기온은 다음 주쯤 회복하겠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매일 걷는 산책길이지만 옷차림만은 달라졌습니다. 두꺼운 패딩에 바람막이 외투까지 걸쳤습니다. 어느 아침에 저 춥고 막 춥게 춥게. 여분의 외투는 필수. 두툼한 옷에 껴입는 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이제 좀 가을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 겨울옷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강아지도 약간 추워해가지고 조금 두꺼운 옷 입혔어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나 싶더니 기온은 벌써 10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화순 배가면 11.2도를 최저로, 나주 다도 12.3도, 장성 13.5도, 광주 14.8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전날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 18에서 23도에 머물렀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으로는 초겨울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주말까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2, 3도 더 낮아 대체로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지명될지 관심입니다. 이번에도 광주 전남 인사가 지명이 될까요? 아니면 통합형이나 친명계 인사가 될까요? 지명직 인사는 최고위원 인선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 내놓은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송갑석 의원이 지난달 25일 사퇴하면서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열흘째 공석입니다. 단식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 곧바로 송 전 최고위원 후임 인선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발탁하면 통합형 인사가 되지만 친명계를 지명하면 대표 중심의 강한 지도부를 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 정치권에서는 호남목 자리인 만큼 광주 출신인 임선숙 변호사에 이어 송갑석 의원이 지명됐던 선례에 따라 이번에도 호남 정치인이 입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역보다는 개파색이 약한 통합형에 방점을 찍은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후보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의원, 전 의원 정도를 임명해서 수도권 한강벨트의 어떤 그 파일럿 역할을 맡길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면 색출, 숙청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개파 갈등이 깊어진 민주당. 당무에 복귀할 이재명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통해 당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성환입니다. 김대중 평화콘서트로 막이 오른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이틀간의 학술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은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DJ의 고향 신안에서 열린 2030 김대중 평화회의 학술 행사. 내년 DJ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류와 지구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카일라시 타타르트는 함께 걸으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신뢰가 쌓여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us talk together means we have to give opportunity to everyone. The freedom of speech,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also an environment where people are empowered to talk together. 김영록 지사는 개막 연설에서 위기 극복의 단초로 특정 지역과 시대, 이념을 넘어 동서고금의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철학이자 사상인 김대중 평화주의를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훌륭한 길잡이가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역사를 앞으로 진전시켰던 김대중 평화주의입니다. 이번 학술 행사는 기후와 질병 위기, 4차 산업혁명 등 7개 섹션으로 나눠 이틀간 진행됩니다. 코스모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대통령. 내년에 탄신 100주년을 맞은 그의 철학과 삶의 궤적이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광양국가산단 동우한 개발규제 해소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성명을 내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산단 동우한의 포스코에 4조 4천억 원 규모의 비철강 투자길이 열리게 됐다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광양 동우한을 방문해 포스코의 신사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번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 수익금 360억 원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62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광주 지역을 무대로 활동 중인 20대 초중반의 MZ세대 조직폭력배들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고 타인 명의의 인터넷 계좌 등을 사들여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벌금형이 선고된 구의원의 손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북구의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오늘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기대서 의원에 대해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에 손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1,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기 의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했지만 윤리특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청 육상팀 김구경 고승환 선수와 노승석 코치가 아시안게임 남자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항저우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린 계주에서 이들은 38초 74를 기록하면서 3위에 올라 37년 만에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들이 세운 기록은 2014년 한중일 친선대회에서 작성된 한국 신기록과 같습니다. 16년간 국가대표로 활약한 김구경 선수는 2010 광저우대회로부터 네 번째 출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참가 전남선수단 250여 명이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결단식을 갖고 전국체전의 선전과 필승을 결의했습니다. 또 목포 실내체육관에서는 17,000여 명이 참여한 도민 응원단 발대식이 개최돼 체전의 화합을 위해 핵심 주역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 이탈로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왼손 척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재활기간에는 12주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호는 전날 열린 KT 위즈와의 수원 원정 경기에서 상대 투수 이선우가 던진 공에 해당 부위를 맞고 교체됐습니다. 시즌 잔여 경기 10경기를 남겨놓고 5위 SSG 랜더스와 3게임 차 6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는 나성범과 최영우에 이어 박찬호까지 주전 야수들이 줄부상으로 이탈하며 가을 야구 진출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20회를 맞은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오늘부터 닷새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충장축제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까지 광주 5.18 광장과 충장로, 금남로 일대에서 충장 발광을 주제로 7080의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 공연과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금남로는 축제 기간 추억 정원과 추억 놀이터 등 추억을 주제로 한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광주와 부산의 작가들이 민주, 인권, 평화를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에 있는 은암미술관에서 광주와 부산 작가 15명이 참여하는 민주, 인권, 평화, 정전협정 70주년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이라는 시대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작가들은 전쟁과 분단,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모두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